저기 저 펄펄 나는 놈이 쌍칼이라는 놈입니까? 그래, 언젠가는 큰일을 저질러 놈이지. 그래, 내 종로의 노른자인 이정목을 맡겼네. 진짜 오야봉이 저 사람이라고. 그만둥 말이야. 맞아. 이 종로의 주먹 와이고 전 조선의 주먹 환장한께 그랑께 꼬봉들끼리 싸우는 거죠. 왜 진짜로 잘한다. 날라버린다 날라버리야. 그만! 그만 하면 됐어. 오늘 싸움은 무승부다. 더 싸워도 결론이 나질 않아. 식구가 돼서 서로 대립하면 아래 것들한테 모양새가 좋지 않아. 서열이라기보다는 상하이가 연대도 놓고 또 우리 식구로 먼저 들어왔으니까 형님으로 정하지. 쌍칼, 이제부터 상하이를 형님으로 모셔라. 조선의 주먹계에서는 내 명령이 곧 법이다. 형님으로 모셔. 알겠나? 오늘 술은 내가 산다. 그럼 뭉치, 자리 마련해라. 예. 좋아. 자, 어디 솜씨를 좀 볼까? 좋습니다. 자, 덤벼. 피차 인정은 없는 거야. 물론입니다. 快快快
과연 신마저 형님이십니다. 전 조선의 씨름왕 엄동욱, 구마적을 팔씨름으로 이긴 괴력의 사나이. 과연 신마적 다우십니다. 놀라운 걸, 자네의 칼솜씨, 이 쌍칼이 정말로 내 눈을 노렸다면 지금 이 엄동욱이는 장님이 되었을 거야. 조심하십시오 형님. 다음엔 제 쌍칼이 정말로 형님 심장에 꽂힐 것입니다. 안 될 걸. 그러기 전에 자네 허리가 먼저 부러질 거야. 수십 수백 번을 싸워봤지만 너처럼 빠른 자는 처음이야. 장마도 별거 아니구만. 아까 성님이 이건디? 조용히 해. 아직은 몰라.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대결 아닌가. 조선 최고의 역발산 구마적, 당대 최고의 칼제비 쌍칼이야. 역시 구마적은 힘이 좋아 보이고 쌍칼은 몸이 무척 빠르네. 그려 언니, 저 싸움에서 쌍칼이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면 여길 떠나야지. 우리 서방님은? 군마적한테 가든지 아니면 여길 떠나야지. 기바시오. 쌍칼. 놀랍다 그 솜씨. 넌 날 죽일 수도 있었어. 내가 널 이긴 것 같진 않구나. 역시 넌 진정한 주먹이야. 뭐 하는 거야? 빨리 병원으로 모셔.